한진해운 사태로 미국 LA항의 물동량 처리 실적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롱비치항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LA항의 11월 물동량 처리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한 87만 8천 TEU를 거뒀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10월 실적을 또다시 갈아치운 것입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선사 얼라이언스가 귀환 경로를 롱비치항에서 LA항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진해운이 주로 이용했던 롱비치항의 물동량 처리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53만 4천 TEU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6% 감소한 것입니다. 11월 누계 기준 물동량도 LA항은 7% 증가한 810만 TEU를 거둔 반면 롱비치항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622만 6천 TEU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소매업 협회는 최근 화주들이 최종 선적을 LA항에서 하길 원해 12월에도 LA항 물동량은 늘어날 것이라며 LA항의 수입 물동량 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